오늘은 관절염과 골관절결핵에 특효제로 쓰이는 박쥐가리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뼈 질환에는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 좌골신경통 요통 등이 있고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관절 질환 85%는 뼈의 양끝 관절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뼈의 쇠퇴함으로 인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50대 중년 이후부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관절 질환에 좋은 약초가 대표적으로 박쥐가리 뿌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박쥐가리는 백수호하고 많이 비견되면서 정력을 대표하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수호하고 구분 방법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 부위는 줄기와 잎시약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꽃을 건조한 것을 남아라 하고 또한 익은 열매를 남아자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성미는 쓰고 달면서 약간 매운맛도 좀 있고 평안편에 속합니다. 줄기의 흰 유액에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폐결핵과 부종, 관절염, 방광염, 음이증, 기관지 질환, 결막염 등에 사용을 합니다. 현재 박쥐가리는 여러 치료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뿌리로 골관절염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관절염 및 골결핵 법제 방법으로 박쥐가리 생뿌리를 캐내어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서 3-5일가량 말려줍니다. 뿌리를 잘 말리셨다면 용량 37에서 56g의 물 1000ml를 붓고 대추를 한 줌 정도 넣습니다. 끓이는 방법은 아주 약한 불에서 6에서 8시간 정도 달이시면 되고 달인액이 300ml가 되게 농축시킵니다. 그 달인액은 술과 함께 적당량으로 한 번에 복용하면 되고 300ml는 큰 컵으로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다시 앞에 상술했던 같은 방법으로 달여서 먹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요추와 흉추, 경추 등에 발생한 골관절결핵과 관절염 총 15명에게 1회 복용시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치료한 결과 3명을 제외한 12명에게 누관이 유합되었고 현저한 효과는 1명 호전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은 X선 재검사에서 병소가 안정이 되었으며 증상과 징후가 점차 소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골결핵과 골관절결핵에 의한 골관절염의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골관절결핵은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뼈 또는 관절을 침투하여 생기는 만성염증성 질병을 뜻합니다. 특히 뼈가 욱신거리면서 심하게 붓고 몹시 심한 동통이 따르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박쥐가리 뿌리를 잘 건조시켜서 하루 30에서 50g을 달입니다. 그리고 물의 용량이 3분의 1가량이 줄도록 달이시면 되고 식후에 술과 함께 음용하면 됩니다. 남는 찌꺼기는 상처에 덮어 씌우면 통증과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때론 풍습성 및 퇴행성 관절염에는 창출과 홍화 방풍과 함께 배합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신장염에 의한 수종과 혈뇨, 단백뇨, 배뇨 관장애의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뿌리로 담금주를 만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일주일 이상을 말려서 담궈야 좋습니다. 용량은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고 유리병에 넣은 다음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부어줍니다. 숙성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신선실에 저장한 후에 건더기는 걸러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좋고 절대 과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담금주는 원기회복과 정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 통증을 먹게 하며 해독과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박쥐가리는 체질에 따라 발작과 경련이 일어나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